안녕하세요. 후시메입니다. 오늘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이어서 시작해보죠. 애를 넣으세요. 오늘은 나와있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여우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도는 10월 2일이고요. 어? 오늘의 안내 말씀이 있네요. 아, 캠핑장에 손님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캠핑장이 사람을 맞을만한 그런 모양새가 아닌데. 기대되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즐거운 하고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싱긋. 한번 가보자. 실례합니다. 오! 뭐야? 아, 핫도그다. 너야말로 이 식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컨셉의 동물이 아니던가.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웬디. 안녕. 너 이 섬 주민이냐? 보다시피 난 캠핑하러 온 여행객이야. 하나 진실 좀 줄게. 그건 그렇고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건데 생각보다 좋은 섬에 놀랐어. 포테토.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게다가 우리 넘는 그리고 양주민이네요. 성격도 없는 것 같은데. 캠핑하러 나오면 뭘 먹어도 맛있어. 큰일이야. 식욕이 멈추지 않는다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캠핑하면 늘 짬뽕을 먹었는데 얘기하다 보니 먹고 싶네. 포테토. 포테토짱. 아니 웬디짱. 캠핑하면 다 같이 둥글게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 아닌가 했는데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더라. 시국이 시국인지라 모여서는 안 돼. 혼자서도 할 수는 있지만 부끄러움이 앞서는 건 내가 어른이 돼서일까? 어른이 되면 오히려 혼자서 혼밥도 더 잘하게 되고 그러지 않나요? 왠지 너랑 얘기하면 할수록 내일 식도를 떠나기 아쉬워져. 그래. 내가 이 섬에 이사 온다면 틀림없이 매일매일 좋게 보낼 자신 있는데 포테토.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여기 살아본 게 어떨까? 어? 진짜? 네가 사는 이 섬에서는 분명 매일이 즐거울 거야. 그럼 이 섬의 안내소에 가서 이사 올 수 있는지 후다나 물어보고 올게. 포테토. 맞아, 이거 랜덤으로 정해지지 않나요? 뭐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안내소 말하길 멸망 다 찾다지. 이제 새로운 집을 지을 땅이 남아있지 않... 땅은 많은데? 그러보니 넌 이 섬의 주민이잖아. 나랑 바꿔줄 만한 녀석이 있으면 좀 알려줄래? 물어볼게. 그래, 일단 드러나보죠. 정말? 그럼 누구한테 부탁하냐인데 물어봤거든. 피터라는 녀석이면 내 제안을 들을 줄 모른다고 말이야. 피터. 사실 저희 섬에 먹보 성격이 지금 세 마리가 있거든요. 한 명은 패치, 즉 아미보로 불러왔죠. 또 한 명은 타코, 최근에 입주했죠. 더 버스트 힐에. 피터도 버스트 힐 2층 주민이긴 한데 먹보 셋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피터가 제일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피터. 그만 피터를 놓아줄 때가 됐나? 그래서 말인데 피터한테 물어도 괜찮겠냐? 같은 성격이 세 마리니까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웬디 같은 성격은 아마 캔버라 성격인 것 같은데 저희 섬에 또 없거든요. 또 귀엽고 감자튀김 같은 털이 매력적이니까. 물어봐. 이제 피터가 결정할 거야. 그럼 바로 다녀올게. 좋은 대답 들을 수 있게 너도 기도해줘. 포테토. 내 탓이 아니야. 피터가 간다면 보내주고 아니 말아야지. 이 섬을 향한 내 짐을 전했더니 의외로 쉽게 받아줘줬어. 거봐, 피터는 이제 떠날 마음이었던 거지. 야, 내가 얼마나 긴장했다고. 아, 좀 미안한데. 이젠 나도 곧 이 섬의 주민이 되겠군.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그러면은 짐 싸고 알았지? 얘는 집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다시 소개할게. 난 웬디. 네 이름은 시기구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 포테토. 이렇게 또 후식 패밀리가 생겼군요. 누가 봐도 후식처럼 생겼죠. 캠핑하면 다 같이 둥글게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 아닌가 했는데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더라. 혼자서도 할 수는 있지만 부끄러움이 앞서는 건 내가 어릴 때서일까? 몇 살일까? 의외로 또 나탈리씨처럼 나이가 많을지도 몰라. 그럼 나중에 보자. 안녕. 피터. 아이고야, 벌써 탔어? 벌써 정리해버렸어. 너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야? 왜 그래? 우리 좋았잖아. 아니었나? 형아야, 어서 와. 미안, 바쁘게 정리하느라 좀 어지러졌지만 들어와. 지금 있지? 이사 준비 중이야. 너한테 말 못했지만 내일부터 여길 떠나. 알고 있었어. 사실은 내가 사주한 거야. 아하, 이렇게 귀여운 피터를. 지금까지 사주게 들어줘서 고마워.
언젠가 또 만나면 좋겠다. 우왕. 그러게 말이다. 놀러와, 우리 캠핑장으로. 오늘 간식은 어디 넣어놨더라? 간식에 있는 상자가 너무 많아서 먹으면 헷갈린단 말이야, 우왕. 그럴 때 모든 상자에 간식 넣으면 되지 않을까? 배고플 때마다 다 꺼내 먹을 수 있게. 간식이 있나? 아, 간식거리가 없다. 지적. 다 숨겨놨어, 이렇게 내가. 여기는 호떡. 여기는 삶은 달걀. 여기는 계란말이. 아, 계란. 사이다. 여기는 미니 약과까지. 자. 이 섬에 있었던 즐거운 추억을 가발 꽉꽉 담고서 새로운 걸음을 내드릴 거야. 우왕. 응원할게. 어디서든 너는 밥 굶은 일 없을 거야. 그럼 잘 있어. 안녕. 아, 뭔가 아쉽다. 여기는 그러면은 다음 주민을 누구를 데려올지를 정한 다음에 바꾸도록 하죠. 피터에게 미안하지만 이렇게 피터와 이별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웬들을 위한 어떤 공간도 마련해야겠다. 일단 티나시도 좀 옮겨드리고요. 아직 주민이사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섬이 어질러져 있는 상태인데 또 호박 좀 키워보게 내일 다시 이어서 와볼게요. 자, 오늘은 한숨 자고 나서 옳지. 와, 호박이 자랐어요. 주황색이랑 노란색이랑 하얀색이랑 녹색 골고루 자랐다. 근데 좀 이거 섞여있는 게 예쁘긴 한데. 어, 그럼 저쪽은? 밭은 어떻게 됐을까? 이 밭이 이쪽에 있거든요. 어, 이거 자랐다. 어, 여기는 녹색이 두 개 나 있네요. 좋아, 좋아. 흰색은 없다. 어째 개추가 다른 것 같은데? 저기는 물을 제가 소홀히 줘서 그런가? 아, 똑같구나. 옳지. 두 개씩 자랐네요. 타코 안녕. 야, 도시가. 말 걸려서 고마워, 야키. 우리 집에 호박이 자랐어. 올도리 지내고 있니? 나 양산 차례 되지, 야키. 그럼, 그럼. 어, 뒤에 켄씨 지나간다. 비켜! 비켜! 켄씨! 안녕하세요. 어, 시기구나. 음음. 반가워요. 오늘 같은 날씨는 산책하기 딱이지. 이렇게 너랑 얘기도 나누고 기분 최고다. 음음. 오호호. 미소가 오늘도 상쾌하시군요. 어, 너냐? 무슨 일이냐? 음음. 이런 가문에서도 알아보시는군요. 야시, 너네 집에 지하실 있다는 게 진짜네. 어, 그래요. 놀러 오실래요? 어렸을 때 지하실을 만들겠다고 마당에 구멍을 파기도 했는데 지하실은 동심의 상징이지. 아, 그래. 보통 약간 동굴이나 아니면은 그 나무 위에 우드하우스 그런 거를 꿈꾸지 않나? 아, 또 켄씨는 늑대니까 개과니까. 그렇죠. 지하실은 누구나의 로망이지. 공원도 산책하세요. 요거 한번 뜯어볼까요? 그냥 뜯으면 되나? 꽃처럼. 오! 오! 옳지. 지금 뜯고 있는 게 주황들이죠? 이거 색깔을 구분해야 되나? 어, 그리고 심지어 뜯었는데 남아있는데요? 흰색도 뜯고요. 그죠? 뜯었는데 남아있는데. 근데 이거 색깔별로 모으려면은 더 많이 심어야겠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 한 번에 두 개씩 더 들어왔네요. 초록색. 이거를 그러면은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아, 저번에 그리고 피아노랑 할로윈 아치를 샀어요. 상점에서 아치를 팔길래 아치만 냉큼 샀는데. 그렇지. 그럼 딱 들어올 때 할로윈 분위기 나죠? 아, 호박을 남겨놓을걸. 좀 아쉽네. 우리 집 앞을 약간, 어, 이게 전부야? 할로윈 장식을 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번에 레시피 얻었으니까 한번 만들어볼까요? 할로윈 레시피가 어디 있을까? 좀 내려가야 되나? 보라색이었네요. 허수아비는 목재가 필요하고요. 일단 할로윈 타워. 옳지. 할로윈 타워를 완성했다. 그리고 그 옆에 이거 허수아비. 딱 있다. 그렇지. 할로윈 허수아비를 완성했다. 그리고 또 뭐 있지? 아, 테이블이랑 체어. 일단 울타리 먼저. 울타리에는 왜 호박이 들어가는 거야? 울타리를 완성했다. 혈관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할로윈 체어. 그렇지. 나 근데 주황색 다 썼다. 할로윈 체어를 완성했다.
그만할래. 그리고 테이블은 제가 샀었죠. 어디 보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타워를 둘게요. 할로윈 타워를. 어? 나를 보고 있네.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할로윈 체어도, 아, 허수아비 바꿔. 할로윈 허수아비로. 할로윈 허수아비. 그렇지. 오, 좋아. 근데 약간 대각선으로 이쪽을 봐주면 안 되나? 그리고 할로윈 체어는 일하다가 힘들면은 앉아 쉴 수 있게. 오, 됐다. 그래, 그래. 요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할로윈스럽게 꾸며가 보도록 하죠. 아, 이게 좀 아쉽다, 방향이. 이렇게 해놔야겠다. 좋아, 좋아. 그리고 한번 웬디가 이사를 왔나 보러 갈까요? 웬디가 지금쯤이면 짐을 풀었을 거야. 오, 웬디! 야, 직구기동 시켜주지. 나와버렸네. 빨리 만나러 가자. 어때? 식도 더 퍼스트 힐. 살만한 것 같아? 자, 낚시하고 있구나. 아, 시기잖아. 야, 무사하면서 다행이다. 이사 온 날부터 계속 찾아왔다고. 그날 네가 캠핑장에서 이사부로 이사오라고 해줬을 때가 왠지 내 인생의 전점이 된 것 같아. 이곳의 장점은 이제 살아봐야 알겠지만 네가 추천해줬으니 분명 좋은 곳이겠지. 앞으로 잘 부탁할게, 포테토. 나도 그래. 이봐 이봐, 약간 감튀 같은 그런 털과 햄버거 모자, 햄버거 스타일의 머리, 그리고 핫도그 모양 옷, 무엇보다도 이 머스타드 케첩 같은 맥도날드 스타일의 뿔. 너무 귀엽죠? 대화 좀 하자. 그리고 저 짙은 눈썹, 깨를 얹은 것만 같은 저 죽은 깨까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마구마구 낚아주겠어, 포테토. 그래, 열심히 낚시해. 나중에 보자.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어, 둘이 집이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요? 오, 야, 봐봐. 완전 똑같아. 문 색깔이 다르구나. 기둥은 굴뚝, 굴뚝. 검정색. 그죠? 완전 똑같아. 본의 아니게 쌍둥이 집이 됐네. 밑에가 흰 벽돌인 것도 똑같고요. 그렇네. 말, 팻말까지 똑같고. 아, 이거 좀 좋은 듯 아쉬운데? 아무튼 당분간 여기 살아라 그럼. 그리고 100%가 놀러 왔네요. 아, 시기당 귤귤 반가워. 지금부터 뭐 하면서 보내지 귤귤. 나랑 같이 공사 좀 할래? 섬공사? 말 걸어줘서 고마워. 할 얘기 있어 귤귤. 새로운 주민을 만나봤니? 네 옆집이야. 웬디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 너는 갔나보다. 걔네 집은 인테리어도 엄청 신경 썼더라. 나도 지지 않을 거야 귤귤. 나도 궁금하다. 왠지 약간 패스트푸드점스러울 것 같지 않나요? 원래 웬디네 집 주변을 패스트푸드점으로 꾸미고 싶었는데 요 주변은 너무 좁아가지고 그렇게 꾸미기 좀 힘들지 않을까. 아, 갇혀버렸다. 전에도 이랬는데 나. 아무튼 웬디네 집은 차차 꾸며주도록 하죠. 어디 갔냐? 피크닉 세트 이렇게 딱 돌려놔주고. 웬디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고 낚시 열심히 하고. 집도 한번 구경시켜주라. 과연 뭐가 낚일까? 두근두근 하는구만 포테토. 저 커다란 입도 귀여워. 그러고 보면은 패치집하고도 닮았네요. 저 슬레이트 지붕이랑 시멘트 벽, 그리고 벽돌 밑단. 색깔만 다들 똑같은데. 사실은 집들이 다 원래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성격에 따라서. 일단은 오늘의 쇼핑해볼까요? 가을에 최근에 옷 쇼핑을 많이 안 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가을 신상 나왔나요? 오, 저거 뭐야? 어서 오이소. 테이블 치즈차지 오신 환영합니다. 마녀옷 같은 게 있는데? 그리고 그리핀도르 셔츠가 있는데? 보자. 자, 구경 좀 할게요. 필테님 치즐라꾸에. 알겠습니다. 가을 옷도 구경하자. 신상 사야지. 재킷. 그쵸? 럭비 셔츠구나. 그리핀도르 옷이잖아. 그리핀도르. 슬리데린이 어딨지? 이게 슬리데린. 그죠? 보자. 근데 다 똑같네요. 그렇게 딱히. 어, 그래, 이거. 마법 학교 로브. 주황색도 예쁘다. 일단 검정으로 찜 해놓고. 어, 모자도 있다. 작은 실크햇. 요거 해놓을까요, 사나? 이거는 나 있죠? 요렇게 하고, 오이도 있고, 워커에 큐트 스니커, 하이테크 슈즈까지. 요거만 사면 되겠네요. 구입할래.
그렇지. 옳지. 고맙습니다. 집에는 창고로 보낼게. 그리고 이렇게 DP했군요. 딱히 크게 변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하나씩 나오나봐. 신상들이.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디자인들을 좀 여기다 옮겨놓고 빈칸을 좀 만들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불꽃놀이 같은 거 있죠. 접속할래. 오, 됐다. 옳지. 등록하게 하면 됐죠? 내가 지금 뭐뭐 저장했는지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기본적인 도트들은 등록해봤고요. 오늘의 메인은 이거죠. 흙기를 등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쓰시고 싶으면 쓰실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죠. 옳지. 이게 오른쪽 위. 요게 이제 왼쪽 하단. 그리고 다음은 우측 하단. 이번에는 위쪽 길을 등록하도록 할게요. 아래쪽 왼쪽이고요. 오른쪽이죠. 마지막에 이제 기본 흙길. 사실 이거는 딱히 디자인을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색깔 또 맞추기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등록할게요. 그 밖에는 뭐 이런 거? 보도블럭 A, 보도블럭 B, 보도블럭 C, 더 많이 깨진 거. 요건 이제 하수구 구멍. 돌길 A, 옳지. 요건 돌길 B, 요건 이제 돌길 C, 등록할게요. 철판도 할까요? 얘는 깔끔한 철판. 약간 지저분한 철판. 약간 군데군데 좀 들어간 울퉁불퉁한 것도 표현을 했고요. 꽤 많이 했는데, 일단 기본 도트들, 그리고 흙길, 하수구와 보도블럭들, 돌길과 철판까지 했고요. 무늬가 있었던 이 달 표면도 할게요. 제가 그동안 미루다가 드디어 달 표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좀 큰 크레이터, 두 개의 크레이터와 작은 조그만 크레이터들. 저기 구멍 뚫린 데를 다시 옆에 있는 색깔로 채워주시면은 그냥 투명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왼쪽 밑에 보이는 제 작성자 아이디를 보시면은 저걸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등록한 작품. 그죠? 제 텃밭이랑 이 나무판, 달 표면, 보도블럭과 돌길, 철판, 그리고 흙길까지. 아, 옛날에 했던 블럭도 있다. 요 광장 블럭 있죠? 요렇게 다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런 것만 제 트위치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의 상징이 되는 귤이나 프레첼아트, 크루아 상문, 뭐 요런 아이콘들, 요런 것만 좀 사용해 주의를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자유롭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크나큰 넘버원도 한 번씩 불꽃을 터트려 보시고. 됐다. 이렇게 완료. 아유, 개운하다. 언젠가 올려야지 했는데 드디어 올리네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오랜만에 대화 걸어볼까요? 가을이 왔어요. 슬슬 겨울옷 준비를 하셔야지. 추워지기 전에 얼른 준비하이소. 오늘 몇 벌 준비했어요. 저 따스해 보이는 마법사 로브를. 고맙습니다. 또 이소. 그럼 수고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신상 나왔어. 어서오세요. 드럼이에요, 심지어. 흥차. 대길씨, 안녕하세요. 나는 저걸 보고 싶긴 한데. 여우씨, 너도 뭐 서로 나왔나 보구나. 서른 거 다 샀어, 쿨러. 안녕하세요. 아직 돈이 없어가지고. 매일 다른 상품이 지원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러 오게 된다니까. 정말 대단한 장사 소환이야, 쿨러. 흥차, 이거. 램프인가? 할로윈 스탠드구나. 이거 귀엽다. 하나만 들어왔대요. 내가 살 거야. 대기씨가 사기 전에. 5,800원. 요거 하나 사주고요. 그렇지. 나 돈이 없다. 돈 좀 빼와야겠는데. 저 드럼이 너무 탐나는걸. 응차. 드럼입니다. 요거 몇천 할 것 같은데. 요것도 하나만 들어왔고요. 5,600벨. 잠깐만 기다려. 제가 황급히 바위를 캐가지고 돈을 좀 벌어 왔어요. 살래. 오,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내 지름의 현장을 들켜버리고 말았군. 전화기는 있죠? 어, 이건 뭐야? 홍코노도 아니고 청코노도 아닌데? 아, 뉴트럴 링 모서리. 6,100벨? 이것도 사도록 하죠. 이게 나머지 두 개의 그 모서리인가 보다. 오케이. 그리고 오늘 사탕도 사야겠죠? 사탕 사자. 흥차. 상품을 보시겠어요? 오늘의 상품은 일단 사탕. 120회
호박은 그럼 다시 안 심어도 되는 거겠죠? 그 모종에서 다시 자라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호박을 좀 더 심어야겠어요. 보니까 종류가 좀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덜 나오는 게 있고 잘 나오는 게 있네. 옳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옳지. 그쵸? 어디다가 임시로 만들어 놓을까? 임시로 만들기 좀 그런데. 어, 켄씨. 어, 뭐야. 어, 다들 모여있구나, 여기에. 해치안요. 어? 너랑 얘기하는 거 참 오랜만이었나? 어, 다행이야. 아니야, 나였어. 꿈속에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였어. 패치는 속아 넘어갈 거야. 뭐야 뭐야, 무슨 일 있어? 그런 거죠? 반가워. 아까 바깥에 할로윈 장식 나와 있는 거 봤어. 어, 우리 집에 좀 꾸며봤어. 다들 할로윈을 기대하고 있는가 봐. 나도 하나 장식해볼까 봐. 그런 거죠. 이거 호박 좀 많이 모으면은 애들 집에도 하나씩 놔줘야겠다. 여 식군. 물론 그 전에 이사를 먼저 시켜줘야겠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대가 있는 식도 여기 정말 잘했다고. 꼬리 꼬리. 켄시도 안녕하세요. 왠지 오늘은 하루 종일 네 얼굴만 본 것 같다. 음음. 겨우 몇 번 대화한 거 가지고 그래. 맨날 보면 좋지. 오늘 먹을 채소요? 오늘 호박을 잔뜩 해놨습니다. 먹었어. 오, 제법인데. 실제로는 오이고추를 먹었어요. 매일 이만큼 먹어야 된다고 해도 도저히 다 먹을 수가 없어서 다음 날을 미루고 있어. 그러다가 상해요. 채소는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버려야 돼. 옳지. 자취하는 입장으로서 채소 같은 건 정말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스탠드는 어디다 둘까? 스탠드는 좀... 아, 자전거가 예뻤는데 처음에는 뭔가 쎄하다 갈수록. 자, 요런 식으로. 귀엽군요. 그리고 자전거는 우리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죠. 요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언제 쓰레기가 나오나 했는데 쓰레기장에 오늘 버려보자. 여기다가 뭐 나름 분위기 있죠. 들어가는 길에 여기도 울타리 좀 쳐봤어요. 이런 식으로 쭉 여기도 뭐 하나 심어야겠다. 여기다 자전거를. 야, 근데 어디다 버리냐. 버릴 데가 없다. 요 앞에다가 버려야겠는데? 안쪽에는 둘 데가 없어서 여기다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도 입구까지 뭔가 튀어나와 있는 그런 쓰레기들, 이런 표현이 되니까 좋은 것 같다. 대신 외출했네요. 여기 돌아갈까요? 그리고 이쪽으로 어떤 분의 집을 하나 이사를 시키고 싶거든요, 지금. 이 텃밭의 주인을. 오늘 그 이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사를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꾸며주는 게 좋겠다. 일단은 마을 사무소로 가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KKC 공연을 다 함께 감상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나 뭐 나왔나 보고. 다 뭐 하시는 거야? 퇴근 준비하시나? 종이 박스 하나 나왔네요. 아, 이사 가서. 그죠? 다들 등 돌리고 뭐 하는 거야? 너 그니까 멀티미디어단 말. 돈이 없으니까 보너스 받고요. 이사 가는데 5만원이었죠? ATM기. 나 이제 돈이 없어. 겨우 10만원 남았어요. 어떡해? 이거 다 그냥 빼자. 옳지. 그리고 다시 한번 저금과 대출을 시작해야겠네요. 큰일 났다. 이제 없어요. 종료. 이제 슬슬 다시 물을 살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동안 편하게 생활했는데 저축을 다 날려버렸다. 아, 식님 안녕. 구리 건축 사내도 하러 왔어요. 이 섬 주민 중에서 누구네 집에 이전을 제안하는 거야, 구리? 일단은 웬디씨도 다른 데로 이사를 하고 싶긴 한데 일단 그 자리에서 살도록 놔두고요. 오늘은 새로운 주민 티나씨를 한번 이사시켜보도록 하죠. 티나님 말이구나. 알겠어, 구리. 공사비용이 5만 불 필요한데 너무 비싸요. 이거는 티나가 좀 일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부탁해. 오케이. 티나님에게 이전을 제안해볼게, 구리. 구리? 티나가 마음에 든다면 티나도 분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말인데, 구리. 어때? 티님이 제안한 장소로 이전시켜도 될까? 이봐 이봐, 본인도 좋아하잖아. 본인이 싫은데 이사를 시키는 거면 내가 뭔가 보상금 같은 걸 줘야겠지만 그게 아닌데.
잘 떠뜨려요. 따끈따끈. 다행이다 쿠리. 나머지는 맡겨줘 쿠리. 뚱. 가자. 옳지. 깜짝아. 여기서 사다리를 좀 꺼내고요. 나 호박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는 앉아있으니까 못 주네요. 내일 드려야겠다. 얼른 갈까요? 아 잘못 눌렀어. 달려서. 자 여기 또 꽃을 달리면 안되는구나.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텃밭이 하나 있고 이 옆에 약간 너른 벌판을 제가 미리 만들어놨거든요.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어떨까. 일단 예상하고 있는 자리는 이렇게인데요. 어? 금방 꽃이 하나 피었네. 원래 저 뒤로 계단 하나 내려고 그랬는데 이 계단이 개수가 제한이 있다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다섯 개를 썼는데 여덟 개가 제한이래요. 그래가지고 저 뒤로는 못 낼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딱 집에 나오자마자 텃밭에 들어갈 수 있게. 오 계단 생겼다. 이 계단도 써버려가지고 이게 다섯 번째예요. 이렇게 나오면 원래대로라면은 이 뒤로 가는 계단이 있어야겠지만 여기는 포기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하고 원래 제 상상대로라면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서 해변으로 가고 싶은데 그럼 또 두 개를 쓰죠? 그럼 몇 개야 벌써? 일곱 개인데 하나밖에 안 남아. 큰일 났어요. 그건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 계단을 없애든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한번 상상을 해보죠. 너무 샛길로 샜다. 티나 이전 키트. 티나를 이전할까? 상상해보기. 그래서 티나 텃밭이 있고 왼쪽으로는 티나의 카페를 한번 개설해보면 어떨까. 여기다가 오케이 할게요. 유난히 하얗다 다시 보니까 집이. 야호. 티나네 집이 이사할 곳을 정했다. 새로운 곳이 마음에 들까? 마음에 든다면 25,000벨 우편으로 붙여줘.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 사실은 애초에 티나의 농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만들었던 곳이었고요. 지금 보니까 너무 복작복작하고 농장이라기엔 너무 조그마한 느낌이 들긴 한데 어디다가 그리고 또 호박을 더 심도록 하죠. 오늘 호박 좀 마저도 심어야겠다. 저기 앞에 빈 공터에다가 하나 심을까요? 여기 있죠. 이 삼각형 땅에다가 일단 임시로 좀 심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색깔별로 좀 이렇게 빼오도록 하죠. 주황색이 많은 건 좋은데 그럼 얘들은 어디다 쓰는 거지? 일단 노랑이랑 흰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번 호박을 심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가 너무 좀 안 예쁘죠 색깔이? 여기는 3차 흙땅을 가볍게 읽어가지고 주말 농장 하나 만들자. 짙은 거? 짙은 걸로 할까요? 이렇게 그래도 임시긴 하지만 최소한 어떤 예는 갖춰서 한번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총 25개는 심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됐다. 너무 대충인가? 이렇게 좀 네모난 땅을 하나 만들고요. 내 귀퉁이를 굶굴린 다음에 여기다가 임시적으로다가 호박을 몇 개 심어보도록 하죠. 호박의 색깔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울타리도 일단 세워줄게요. 소박한 목재 울타리. 초반에 우리가 꽃밭 만들 때 많이 썼던 소박한 녀석으로다가 이렇게 가로 막아주고요. 100%가 보고 있네요. 나 좀 도와주지. 옳지. 여긴 하나 비워놓을까? 혹시 모를까? 그렇지. 옆에도 이렇게 해줄까요? 연결해보자. 연결하면 얼마나 자연스럽나? 어? 안에 들어가네? 연결하도록 하죠. 여기만 이제 물가니까 좀 물가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정리해주고요. 새 귀퉁이가 뚫려있는 울타리를 쳐줍니다. 그 다음에 한번 심어볼까요? 여기부터 그냥 쭉 근데 은근히 좀 좁은데? 이거 다 안 들어가겠는데, 26개. 하나 심기. 일단 쭉, 종친다. 그러네.
15개나 들어가겠네 겨우. 아니 가운데도 사실은 비울 생각이었는데. 그거는 택도 없다. 쭉 심어볼까요? 됐다. 결국엔 좀 더 늘렸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호박을 총 6424 24 줄기? 4포기? 4뿌리? 심어왔습니다. 이거 그냥 없앨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헛박거리가 용이하게끔 여기다 하나만 더 세우자. 약간 비대칭이 예쁜걸. 요렇게 됐다. 요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두 개는 뭐 비상용으로 갖고 있고요. 한번 물을 주면서. 근데 어디서 바람소리 들리지 않아요? 딱 맞죠? 여섯 개 주면은 물을 딱 네 번만 줘도 전부 다 줄 수가 있어요. 이거 물 다 주고 나서 저 바람소리의 근원을 따라 레시피 혹시 주나 찾아갑시다. 종류별로 여럿이 자라렴. 됐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새총 들고요. 어디지? 아 여기다. 안돼 넘어가지마. 그렇지. 보도록 할까요? 제발 할로윈 레시피여라. 오픈. 아 캔디 머신 무슨 색깔일까? 어 노란색이다. 원래 이제 파란색이었었는데 같이 줄까요? 아참 그리고 아까 돌 캐다가 어? 잠깐만 그러면은 저쪽 함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돌 캐다가 레시피 하나 떠올려가지고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두 칸 비워놓고 원래 뽑기는 약간 앞에 있어. 상점 앞에. 왜 글로 가니? 어 근데 여기가 괜찮은데요? 위치가 들어올 때 약간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약간 이 앞에다 있으면은 나란히 그죠? 원래 뽑기는 이렇게 앞에 있거든 약간. 됐다. 뽑아먹을 수 있게. 옳지. 레시피 보자. 황금 레시피 얻었어요. 황금을 캐니까 갑자기 금빛으로 반짝이는 걸 보고 있으니 영감이 떠오르는 걸 하면서 투탕카멘이. 이게 뭐야? 아 가면인가? 아 맞네. 이거 뒤통수에도 있었죠. 투탕카멘 가면 훨씬 리얼해졌다. 이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어, 머리에 쓰는 거네. 꽃관 아이콘이네요. 다섯 개 모아다가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됐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호박주 마련해봤고요. 피나씨의 심경을 물어볼까요? 응차. 이사를 가게 되는 그 심경 어떠시나요 김티나씨? 어? 레시피? 모처럼 와주셨는데 죄송해요. 따끈따끈 괜찮아요. 그 레시피를 대접해주세요. 아 복숭아오 나 이거 있지 않나? 체리온만 있나? DIY의 세계는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신님도 만들는 거 알고 싶은가요? 어 네네 모르나봐요. 알고 싶어. 와 좋아요. 애머에 줬으니까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호박 옷은 없나? 옳지. 시간도 있고 재료 충분할 때 한번 만들어보세요. 따끈따끈 감사해요. 대화도 한번 할까요? 망치로 쿵 쳤는데 방금 대화하기 싫은 거 아니야? 헐렁한 셔츠를 멋지게 소화냈으니 시인님 훌륭하세요. 레인 부츠가 그 옷과 분위기도 맞고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선물을 받아주세요. 따끈따끈. 레인 부츠? 무슨 색일까? 사연매거 편이 사용되셔. 따끈따끈. 지금 내 신발과 내 구멍 뚫린 양말이 창피하다는 소린가? 레인 부츠. 아! 감사해요. 그리고 복숭아옷. 복숭아옷 레시피. 샤랍. 그쵸. 벌써 내부가 카페야. 아주 좋아. 레시피. 투탕카멘. 너무 존재감이 대단한걸. 쭉 올라가보죠. 오 이거 귀엽다. 아니 다른 과일 옷들은 애매한데 복숭아옷은 엄청 귀엽네요. 리본까지 달렸어. 요거는 또 누구 선물 주지? 그리고 나 마일리지. 오잉? 쇼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오 마지막이다. 자랑은 하지만 VIP. 나 그럼 500만원 쓴 거야 지금? 아 50만원 500만원이구나. 그리고 없네요. 많이도 썼다. 수고하세요. 자 너무 쇼핑 많이 했어. 반가워. 닌토는 뭐하고 노나? 분재 보면서 노나? 어서와 닌토의 트레이닝룸에 닌닌. 반가워 이 소세지 귀야.
트레이닝도 말이지 무작정 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부터 내가 닌토류 트레이닝을 가르쳐줄게. 형아, 좋아 좋아. 여러 가지 트레이닝 루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꾸준히 하는 거야, 닌닌. 맞아 맞아. 운동을 계속하는 요령은 목표로 삼은 몸매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거랄까? 그쵸. 롤모델이 있으면 좋죠. 여섯 개로 쫙 갈라진 복근, 붉근, 소근, 상완, 이두근. 아무튼 이미지를 그려봐. 저는 이제 보통 어깨를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넓은 어깨가. 알겠어. 오, 뭔 일 있었나, 닌닌. 반가워, 소세지. 너 준비님이 다 했냐? 뭐가? 뭐냐니? 아, 나 집이 완전 엉망인데 지금. 의외로 기준이 까다롭다고.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좋은 조수 받기 힘들걸, 닌닌. 나는 일단 지하실에 있는 그 레시피 먼저 다 없애야겠다. 그것 때문에 지을 받아서. 식물은 엄청 빨리 자라잖아. 근데 가만히 보고 있어도 전혀 표현하지가 않더라고. 이건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엄청난 키를 자라고 있기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무서운 걸, 닌닌. 그 뭐냐,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걸 딱 설치해놓고 그 밤새 돌려보면은 한꺼번에 폈다가 졌다 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 이만 갈게, 닌토. 잘 있어. 너도 많이 먹고 쳐서 크렴. 됐다. 이만 나와서 집에 돌아가도록 할까요? 아, TK씨 공연을 감상해야겠다. 어디가지 켄씨? 나 분명히 나오는 걸 봤거든요. 대기신의 집에 갔나? 대기신의 집도 한번 가볼까요? 이사가거나 사무도 방문 안해봤죠? 대길씨 잘 지내시나요? 오늘 제가 여기다가 자전거 하나 버렸는데 필요하시면 타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도 안 계신데? 대길씨는 계시지만. 여우씨, 기운찬 네 얼굴 보니까 마음이 너무 다 쿨러. 반가워요. 잠깐 얘기 좀 들어줘라. 내가 땅을 파다가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했다 소문이 돌았던데 대길씨가? 전혀 그런 기억이 없어 당황했다고. 그래서 진사를 파헤쳐봤더니 어릴 때 모두 유리구슬 얘기였지 뭐냐. 아, 유명한 투리구슬. 역시 소문 참 무서워.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돌면서 유리구슬이 보물로 둔갑하다니 쿨러.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게 보물일 수도 있죠. 내 어린 시절 추억의 보물. 안녕하세요, 납작코의 대길씨. 너는 노란 단무지. 지난번에 닌토 앞으로 된 소포가 우리 집을 잘못 왔지 뭐냐? 아, 방금 갔다 왔는데 그 후로 계속 바빠서 갖다주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냐 갖고 오기도 뭐한데 어쩌면 좋지? 어, 대신 갖다줄게요. 네가 대신 갖다준다고? 고맙다시. 이거 좀 부탁할게, 쿨러. 옳지. 알겠습니다. 아, 내일 갖다도 괜찮아, 쿨러? 알겠습니다. 근데 받은 이상 빨리 갖다주는 게 신간이 편하겠죠? 이봐 닌토, 너 택배 시켰다며? 너 그 선글라스 너 언제 꺼내니? 오늘은 자고 가려고. 어, 그래도 돼? 흙바다에서 자야 되나? 자, 택배입니다. 에헤, 뭘까? 닌토님에게 오잇? 이게 선물이 아니라 진짜 택배 박스 모양이면 더 좋겠다. 뭐라고? 대길네 집에 내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야? 어, 대길씨랑 말투고 지내나봐요. 뭐였더라? 혹시 그건가? 자, 여기서 퀴즈다. 이 안에 든 건 뭘까? 내가 어떻게 알아? 먼저 맞추면 근사한 선물을 줄게. 그 선글라스 주는 거 아니지? 어, 나는 가구를 원하니까 한번 가구로 해볼게요. 가구. 가구라고? 아, 가구라고, 가구라고? 그럼 열어볼까라고? 오, 가구다. 정답. 축하해. 선물 얻었구나. 아, 이거 그냥 주는 거야? 왜 택배를 시킨 거야? 율마를 주겠어. 오, 좋아, 좋아. 화분이죠? 일부러 가져와서 고마워. 결국 내가 가져가지만. 너 이거 반품하려고 그랬지. 왜 그냥 넘겨주는 거야? 대길한테 잘 얘기해주고, 닌닌. 알겠어. 일단 대길씨한테 한번 보호도 드려볼까요? 생택 내러. 그리고 얘들아, 너네 집 가깝거든? 그냥 직접 갖다주면 안 될까? 왔다 갔다, 뭐야 이게. 그러보니 닌토의 물건 주셔서 고맙다.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당황했는데 이제부터 잘 해결됐어. 응? 그래서 맨입으로 끝나? 어, 이번엔 뭐야, 쿨러. 아, 안녕. 지친 하루의 피로를 푸는 데는 가마솥 욕조에 몸까지 푹 담그는 게 제일이지. 뭔가 육수가 우러나올 것 같은데. 토끼탕이 될 것 같은데. 목욕하고 나와서 시원한 녹차 한 잔 쭉 들이키면 진짜 상쾌하다고, 쿨러.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두유를 추천합니다. 배지밀 A도 괜찮고 배지밀 B를 추천합니다. 달달하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대길씨 만족하면서 잘 살고 계시네요.
환경이 어떻게 좀 보면 여기가 좀 가려지더라고요. 아쉽긴 한데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본인이 만족한다면 다행이지. 강제로 만족을 시킨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다시 광장 가서 우리 한번 홍차. 아 여기 약간 이렇게 가게 되네. 이제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못 들어오겠다. 방범 효과가 있군. 가서 KKC 공연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죠. 그 전에 이 안 예쁜 모자는 벗어버리고요. 어, 옳지. 이용해주세요. 짜란. 아 얼굴을 가리지만 KKC 나도 100%가 와있네요. 아 KKC 여기 있었구나. 왠지 자주 보는 것 같다. 귤귤 반가워. 어 요즘 옷을 입을 때 뭘 제일 신경 쓰는지 너한테 뭐 특별히 알려줄게. 그건 바로 유행이나 개선한 채에서 너무 얽매지 않는 거야. 그렇구나. 나 어때? 패션 세계는 심오하니까 그런데 너무 신경 쓰면 감각이 무뎌진다고. 남의 시선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마음껏 입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귤귤. 그래도 좀 뭔가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은 아닌가? 어울리는 옷이고 내가 좋아하는 옷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 시야를 넓혀야겠다. 네가 맞아 귤귤. 어 또 너냐 음음. 반가워요. 누구나 타고난 성격이란 게 있잖아. 나 같은 경우는 보름달을 보면 마음이 진정이 안 돼. 소리치고 싶어서 못 찾겠다니까 음음. 이거 아우 하는 노래 하나 있지 않나? 시청해볼까요? 안녕 당신이군요. 내 연주가 마음에 들었나요? 네네. 오늘 밤도 한 곡 들려드릴까요? 들려주세요. 고마워요. 듣고 싶은 곡은 없나요? 노래 제목이나 기분을 말해주면 적당한 곡을 들려드리죠. 근데 그 곡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분으로 할까요?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알려줄래요? 오늘은 나빠요를 한번 들어볼까? 기분 나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 오케이. 기분이 그렇단 말이죠. 그럼 연주를 시작할 테니 자리에 앉아줘요. 옆에 앉자. 응차. 심기가 불편한 식씨에게. 어, 나 제목 못 봤다. 아무튼 오늘의 심기가 불편한 식은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화 이어서 계속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어 뭐야 산드라씨 산드라씨가 왔다 갔어요. 어 뭐야. 뭔가 결계에 갇힌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즐겁게 노니까 가까이 궁금해서 왔다가 끼어들지 못한 눈치인데.